2000년 8월 10일 김능구 대표는 전자민주주의 선도와 21세기형 리더십 창출을 목표로 국내 최초 정치선거 전문 사이트 이윈컴 정치뉴스를 창간했습니다. 2005년 이윈컴 정치뉴스는 변화한 인터넷 환경에 발맞춰 폴리뉴스로 제호를 변경합니다. 폴리뉴스는 국내 최초로 16, 17대 대선 후보 초청 인터넷 토론회를 주관했으며 17, 18대 총선, 2002, 2006, 2010 지방선거 등 매 선거마다 특집 사이트를 오픈해 당시 소수 독점 정부였던 정치 정보를 대중화하고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습니다. 2006년 4월 당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국내 최대 다단계 업체 JU의 전방위 로비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로 JU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고 신도들이 회사 앞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직을 맡아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폴리뉴스의 자매매체라고 할 수 있는 시사정론지 폴리피플이 창간됐습니다. 월간 폴리피플은 청와대와 국회, 지방의회 등 정치인들의 필수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상생과 통일포럼은 진보와 보수, 여야를 포괄해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며 살아온 베이비부머 세대가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새로운 시대정신과 새로운 리더십 창출이라는 합의점을 가지고 창립한 포럼입니다. 폴리뉴스는 함께 금융, 산업, 통일포럼 등 시대정신의 핵심을 짚는 주제로 매년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있으며 기조 발제자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준경 KDI 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정인 연세대 교수, 임종용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2020년에는 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도 가졌습니다.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법사위원장, 서른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9명이 참석했습니다. 동국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리더십 최고위 과정은 2013년 동국대 윈컴 정치 커뮤니케이션 고위 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벤치마킹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리더십 과정은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19년 제8기까지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국회 중진의원이 강사로 참여하였고 본 과정을 거쳐 초선 국회의원이 되신 원우들도 있습니다. 3기부터는 동국대 상생과 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 과정으로 이름을 바꿔 정치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을 상대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리더십 창출과 인재 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창간 때부터 동영상 서비스를 해온 폴리뉴스는 2019년부터 본격적인 폴리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능구의 전국진단, 전국인터뷰, 폴리좌담회, 총선 생방송 등 폴리뉴스에서는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 금융, 증권, 보험 및 산업, 유통, 건설 등 가치 높은 경제 뉴스를 제공합니다. 폴리뉴스에서 금융과 증권을 맡고 있는 정주희 기자입니다. 열심히 듣고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폴리뉴스 화이팅! 폴리뉴스에서 건설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상준 기자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보와 부동산 정책 등을 쉽고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폴리뉴스에서 SNS 팀장을 맡고 있는 김치순 팀장입니다. 폴리뉴스의 콘텐츠들이 더 멀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입니다. 발로 뛰는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리뉴스 22주년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폴리뉴스 광고국장 조경만입니다. 더욱 노력하며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리뉴스에서 영상과 사진을 맡고 있는 강경호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폴리뉴스 화이팅! 폴리뉴스 편집국장 송정훈입니다. 폴리뉴스 창간 22주년을 맞아 변화없는 지지와 비판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폴리뉴스에서 기획기자를 맡고 있는 한유성입니다. 창간 2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폴리뉴스 포에버! 상생과 통일의 가치 폴리뉴스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산 정인! 건강한 언론에 기반을 다지는데 얻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폴리뉴스는 네티즌이 정치를 바꾸자는 창간 모토로 지난 22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폴리뉴스는 신뢰받는 정치기사, 심층적인 정치분석,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매체로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2000년 창립한 정치 전문 매체 폴리뉴스는 2015년 정치와 경제의 만남으로 제2창간을, 2020년 국회 중심 뉴스룸으로 제3창간을 하였습니다. 정치와 정책의 현장에 있어서 정치 외진 강화와 젊은 층과 더 큰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단지 언론이 아니라 사람이고 역사이고 희망입니다. 폴리뉴스와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